예. 예, 재밌는 영화고요. 예, 그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상해 랩포 4인방, 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그 4인방이 마녀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예, 그게 아쉽다, 예, 아쉬운 점이다. 예, 엊그저께인가? 예, 정부에서 전국민 4차 접종 논의 중이라고. 예, 아이고, 이제 2023은 더민주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르신 은퇴가 됐습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극장 관람 영화, 극장 관람 두 번째 영화 마녀 2. 예. 영화는 구한동 김을 다른 김으로 거창신을 평산신으로, 예, 출연진 배우의 성만 가져와 만든 게 마녀 원 투다. 예, 초대계 당시 무천년 없었고 전후 천년이 디범벅인 상태였다. 2023은 이승구 WEA도 포함, 예, 천주교야 개신교야. 예. 문병호 교수는 ICCC 입장에서 WEA를 공격했죠. 예, 2024는 WEA와 단절입니다. 예. WEA도 이제 WCC 계열로, 예, 분류된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21세기 전반을 본다면, 시즌 1은 신라 고려로 에브라임 문제이고, 시즌 2는 고려 조선으로 단 문제가 됩니다. 예, 김씨 디범벅, 그러니까 제왕적 목회, 담목은 담임 목사 담목 국뽕, 국뽕 모드로 2008 서브프라임에서부터 2023년까지가 됩니다. 2024년에는 김담이, 그러니까 마녀원으로 구한동김 군사공 제약공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예, 구한동김 군사공 제약공을 제외한 나머지 김씨들은 이 씨에 붙게 되는데요. 예, 시즌 2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즌 2는 2024년부터 2048년까지인데, 미국 공화당 모드로 부목형 담목, 그러니까 교역 동등 모드입니다. 예, 이씨 디범벅 마저 전천년이 되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실패 시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서 페미든 유대종이든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과연 단의 스피어가 페미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2033 메시아닉은 단에서 유다로, 바로 다이렉트죠. 인종 아닌 종교 문제이고 전천년입니다. 두 번째로 2048은 디아더원, 그러니까 이씨 디범벅인데 마녀 2로 나온 배우 신시아가 해당됩니다. 예, 신시, 예, 신사장. 근데 헤어졌죠. 그럼 누가 다니냐? 출판사 신사장, 예,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다니냐? 예, 아야오요우유유이. 예, 그 중에서도 유육윤, 유종의 미는 육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단 문제는 전 세계를 다 들춰봐야 알수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뇌물계 조상이 누구인가를 밝혀낸 깊이보다도 한층 복잡한 고난도 문제인데요. 일단 세계 전체 지도가 그려져야 가닥이 잡혀진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21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씨 디범벅 시기에 세계 복음화 완수가 안 된다면 사이즈 완전 축소로 종결되는데, 단순 머릿수로 지구상의 크리스찬 충만이 아닌 택자의 충만으로 그 모두가 전환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 택자인지는 타인의 눈으로는 확정할 수, 알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부터는 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두려워하는. 예. 아무튼 이때부터는 목사로는 못 먹고 살게 됩니다. 예. 이중직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국내 최초 이중직 목회 강의 개설이라고 국민일보에서 이제 그 청신대가 차입니다. 그렇게 띄우던데 내년 개설은 좀 이런 감이 없지 않나 예 싶습니다. 아무튼 21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둘만 남게 되니 120 페미하고 예, 스키타이 센트릭입니다. 우선 페미는 그 미국 민주당 포지션이죠. 예. 남성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자들만 모인 교회로 비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스키티안 센트릭 모드는 이거는 이제 남성주의 모드인데 그러니까 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성주의 모드는 스키티안 센트릭, 여성주의 모드는 페미. 여성성 모드와 남성성 모드. 이건 남자 모드인데 스키티안은 남자 모드인데 예, 나와 함께 할 자 그 누구더냐? 예, 단지파와 워크 투게더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김씨 씨 후천년이다. 예, 김씨 디본벅 시대는 2023으로 끝나고 이제 이씨 디본벅 시대가 2024년부터 2048년까지. 김씨 디본벅은 2008에서 2023까지. 이씨 디본벅은 2024에서 2048까지. 그래서 이제 21세기 중반이 되어도 이제 양적, 예, 양적 충만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2050년, 뭐라고 해야 되지? 21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김씨 씨 후천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를 찾는다면, 예, 김씨 씨 후천년이다. 그래서 중동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 그 마녀2 영화에서는 이것을 그 딸 둘이서 엄마 찾으러 본부로 가는 걸로 예 결말 났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 이스라엘 땅 귀환에서 따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예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예, 참 외로운 길이다. 예.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때가 있나? 예. 뭐, 이렇게. 다 그냥 뭐 비교로 봐버리니까 그 내부 깊이 자체는 이제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다. 예, 외톨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